아노가 처음 지구를 방문하고 그때 내렸던 결정들은 이후 수천 년 동안 지구에서 일어난 사건들의 방향을 결정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아담을 만들어내게 된다. 아담은 우리가 알다시피 사람이며 호모 사피엔스다. 그들은 또한 미래의 지구에서 엘릴과 엔키 및 그 후손들을 펼치는 갈등의 씨앗을 뿌렸다. 그러나 먼저 터진 것은 아노 가문과 알라엘로 가문 사이에서 일어난 격렬하고 지루한 싸움이었다. 그 대립이 지구에서 폭발해 티탄들의 전쟁으로 번진 것이다. 그것은 천성에 있는 신들과 검은 빛깔의 지구에 있는 신들 사이에 벌어진 전쟁이었다. 그것은 최후의 절정 국면에서는 IGG의 폭동이었다. 우리는 천성의 왕권이라는 문서를 통해 그 전쟁이 니비루인들의 지구 정착 초기에 아누가 처음으로 지구를 방문한 여파로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문제는 적들이 힘센 9세대 신들, 지나간 시대의 신들이라고 말한다. 아누와 알랄로 이전에 다섯 조상들을 신들의 선조로 꼽은 뒤 니비루에서 벌어진 왕의 찬탈과 알랄로의 도피, 아누의 지구 방문, 그리고 이어지는 쿠마로비와 빚은 갈등 등으로 이야기를 시작한다. 천상의 왕권에 나오는 이야기는 다른 몇몇 티타이트 및 후루리 문서들에서 전부되고 이어졌는데 학자들은 그것을 뭉뚱그려 쿠마로비 전설집이라고 부른다. 이 문서들은 다른 단편들과 판본들이 추가로 발견되어 최근에는 좀 더 이해하기 쉬워졌다. 그것이 귀토복의 후루리조 크로노스의 쿠마로비 신화와 오텐의 쿠마로비 신의 신화로 정리되어 빛을 보게 되었다. 쿠마로비가 아노와 함께 지구 상공에 온 뒤 얼마나 오래 거기에 머물렀는지는 이 문서들에 분명히 나와 있지 않다. 그러나 쿠마로비는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아노가 자기 뱃속에서 커지게 한 돌덩이들을 겨우 뱉어낸 뒤 지구를 내려왔음을 알 수 있다. 문서에 잃어버린 부분에 들어있을 어떤 이어들로 해서 그는 앞주의 에아를 찾아갔다. 여기서 조각난 시거들은 폭풍신 테집이 그 자리에서 나타났음을 얘기하고 있다. 슈메르인들에 따르면 그는 엘릴의 막내 아들 이시크르였다. 폭풍신은 여러 신들이 자기에게 줄 놀라운 능력과 물건들을 줄줄이 이야기하며 쿠마로비의 약을 울렸다. 그 능력들 가운데 하나가 지혜였는데 그것은 본래 쿠마로비의 것이었다. 쿠마로비는 화가 잔뜩 나서 니프루로 갔다. 문서에 빠진 부분이 있어 엘리르 본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쿠마로비는 거기서 7달에 머문 뒤 에아와 상의하기 위해 다시 돌아왔다. 에아는 쿠마로비에게 천상으로 올라가 라마의 도움을 받으라고 충고했다. 라마는 그 두 신의 어머니였으니 경쟁하는 두 왕가의 목에는 같은 핏주름이 분명해진다. 에아는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과도 좀 관련되기 때문에 쿠마로비에게 자기의 천상술에 마르겠다. 곧 아카더우로 날아가는 탈것 티이아리타에 태워 라마의 천상것으로 데려가주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라마 여신은 에아가 신들에 의해 허락 없이 오고 있음을 알고 에아의 우주선에 번개바람을 보내 그와 쿠마로비를 지구로 들어가게 했다. 그러나 쿠마로비는 지구로 내려가는 대신에 궤도를 도는 신들과 함께 있기로 했다. 그들은 히타이팀의 토르리 문서에서 이르시르라, 곧 궤도를 돌며 관측하는 자들이라 불리고 수메르어로는 아이지지라 불리는 신들이다. 쿠마로비는 시간이 남아돌았다. 쿠마로비는 온갖 생각을 했다. 마음속에서 그런 생각을 했다. 그는 재난을 만들어낼 생각을 했다. 그는 나쁜 짓을 꾸몄다. 그의 생각은 한마디로 모든 신들의 아버지인 최고신임을 주장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궤도를 도는 이르시리라 신들의 지원을 얻은 쿠마로비는 빠르게 이동하는 신발을 신고 지구로 내려갔다. 거기서 그는 심부름꾼을 다른 주요 신들에게 보내 자기가 대권을 차지하는 것을 인정하라고 요구했다. 아누가 더 이상 봐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 바로 이때였다. 아누는 적인 알랄로의 손자 쿠마로비를 영원히 없애기 위해 자기 손자인 폭풍신 테습에게 그를 찾아내 죽이라고 명령했다. 이에 따라 테습이 이끄는 지구상의 신들과 쿠마로비가 이끄는 천상에서 태어난 신들과의 사이에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어떤 전투에서는 70명 이상의 신들이 싸움터에 뛰어들었는데 그들은 모두 천상의 수레를 타고 싸웠다. 문서들이 파손되어 대부분의 전투 장면을 잃어버렸지만 마지막에 테습이 이겼다는 것만은 알 수 있다. 그러나 쿠마로비를 물리친 것으로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쿠마로비 전설집에 있는 다른 히타이트 서사시들을 보면 쿠마로비는 죽기 전에 어떤 선의 여신에게 자신의 씨를 잉태시켜 자신을 위해 복수하는 도리신 울리쿠미를 낳게 했다. 그는 자신의 멋진 아들을 이르시리라 신들 사이에 숨겨놓고는 자라서 테습의 아름다운 도시 쿠미아를 공격하도록 가르쳤다. 폭풍신을 공격해 그를 갈갈이 찢고 하늘에 있는 모든 신들을 마치 실에 쏘듯이 쏘아 떨어뜨려라. 울리쿠미가 지구에서 승리를 거두면 왕권을 잡기 위해 천상으로 올라가 니비루의 왕권을 힘으로 쟁취하라고 했다. 쿠마로비는 이런 지시를 내린 뒤 무대에서 사라졌다. 그 아이는 오랫동안 숨겨졌다. 그러나 그가 자란 뒤 어느 날 하늘에 배회하다가 우투의 눈에 띄었다. 거대한 몸집 때문이었다. 우투는 테습의 거처로 달려가 복수자가 나타났음을 알렸다. 테습은 우투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고 진정시킨 뒤 내 수레를 타고 하늘을 올라가 울리쿠미가 자라는 모습을 감시하라고 말했다. 그러고는 자신이 직접 도레신을 보기 위해 조망하는 산으로 올라갔다. 그는 무시무시한 도레신을 보고 분노가 끓어올라 주먹을 떨었다. 테습은 싸울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음을 깨닫고 전투를 위해 수레를 준비했다. 히타이트 문서는 이를 그 수메르 이름인 이드가 곧 달리는 납수레로 부른다. 이 천상수레를 채비하라는 지시 내용은 인용할 가치가 있다.
거기에 대해서는 히타이트 문서들이 본래의 수메르 영어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그 지시 가운데는 거대한 폭죽으로 수레의 속도를 높이고 앞에는 불을 밝히는 황수를 달고 뒤에는 거대한 미사일을 위한 황수를 붙이며 전면에 레이더 또는 항행장치, 길을 보여주는 것을 달고 강력한 에너지원인 돌들로 장비들을 활성화하며 그러고 나서 수레를 폭풍 천둥기계로 무장해 800개 이상의 불의 돌들을 탑재하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밝은 납수레의 거대한 폭죽은 기름을 치고 잘 뒤섞게 하라. 불을 밝히는 황수는 두 뿔 사이에 달게 하고 꼬리의 거대한 미사일 황수는 금을 입히게 하라. 전면의 길을 보여주는 것은 집어넣고 돌리게 하며 안에 강력한 돌들을 넣게 하라. 불을 20km까지 쓸 수 있는 폭풍 천둥기계를 가져오게 하고 800개의 불의 돌들도 잊지 말게 하라. 무시무시하게 번쩍이는 번개를 보관한 방에서 가져오게 하라. 그들에게 마르기따를 내어다가 준비하게 하라. 하늘에서 구름 사이에서 폭풍신은 돌의 신을 향해 시선을 고정시켰다. 초기 공격이 실패한 뒤 태수배형인 니누르타가 전투에 뛰어들었다. 그러나 돌의 신은 다친 데가 없이 전투를 폭풍신의 도시인 쿠미야의 바로 문화까지 끌고 갔다. 쿠미야에서는 태수배 배우자인 헤바트가 자기 집 내실에서 전황을 주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올리쿠미의 미사일이 날아들었다. 아리나는 집을 떠나야 했고 더 이상 신들의 전갈을 들을 수 없었다. 태수배 전갈도 들을 수 없었고 다른 신들의 전갈 역시 들을 수 없었다. 그는 전령에게 빠르게 이동하는 신발을 신고 신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전투 소식을 가져오도록 했다. 그녀는 돌의 신이 그 남편 고귀한 왕자님을 죽였을지도 모른다고 겁을 냈다. 그러나 태집은 죽지 않았다. 수행원이 산악지대 같은 곳에 숨으라고 권하는 것도 그는 거부했다. 그렇게 한다면 천상의 왕이 없어진다. 고 그는 말했다. 그때 그들 둘은 압주의 예아에게 가기로 했다. 그곳에 가서 운명의 말이 쓰여있는 예서판에 따른 신의 계시를 얻으려는 것이었다. 쿠마루비가 감당할 수 없는 괴물을 낳았음을 깨달은 예아는 엘릴에게 가서 위협을 경고했다. 울리쿠미가 하늘과 신들의 신성한 집을 막을 것이오. 고이 아누나키 회의가 소집되었다. 모두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부심하고 있는데 예아가 한 가지 아이디어를 냈다. 봉인된 석수창고에서 옛날의 금속 절단기를 가져다가 도레신 올리쿠미의 발밑을 깎아내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그렇게 했더니 도레신은 힘이 빠져버렸다. 신들은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집회 장소로 갔고 모든 신들이 올리쿠미를 향해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다. 태습은 용기를 얻어 자기 수레에 뛰어올랐다. 그는 바다에서 도레신 올리쿠미를 따라잡아 그와 교전을 했다. 그러나 올리쿠미는 여전히 저항하며 이렇게 외쳤다. 쿠미야는 내가 깰 것이고 신성한 집은 내가 빼앗을 것이며 신들은 내가 몰아낼 것이다. 천상까지 올라가서 왕권을 차지할 것이다. 히타이트의 서사시 마지막 부분은 완전히 손상되었다. 그러나 거기에는 인드라와 악마 브리트라 사이에 마지막 전투에 관한 산스크리트어 이야기와 같은 게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때 무시무시한 광경이 벌어졌다. 신과 악마가 만나 싸울 때 브리트라가 고성능의 미사일을 쏘았다. 뜨거운 벼락과 번개를 그러자 번개가 번쩍이기 시작했다. 무서운 벼락이 굉음을 내며 일기양양한 인드라의 손에서 발사되었다. 그리고 곧 브리트라의 파멸의 조종이 댕그렁하고 울렸다. 인드라의 새 화살 소나기에 의해 구멍이 나고 쪼개지고 부서져 울부짖으며 죽어가는 악마가 거꾸로 떨어졌다. 그리고 인드라가 그의 가슴을 향해 벼락을 쏘았다. 이것들은 그리스 이야기의 신들과 티탄들의 전투였다고 우리는 생각한다. 티탄들의 의미를 발견한 사람은 여태껏 아무도 없다. 그러나 이 이야기가 수메르에서 나온 것이고 이 신들의 이름도 그러하다면 티티안이 수메르어에서 천상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문자적 의미가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쿠마루비가 이끈 IGG의 명칭과 똑같다. 그리고 그들의 적은 지구상에 있는 자들 아누나키였다. 수메르 문서들은 정말로 옛날에 아누의 손자와 다른 집안의 악마 사이에 벌어졌던 공군일척의 싸움을 적고 있다. 이 이야기는 주신화로 알려져 있다. 그 영웅은 엘릴과 그의 이복 여동생 슈트 사이에서 난 니누르타다. 이것은 인도와 히타이트의 이야기들이 빌려간 원본 이야기일 가능성이 충분하다. 수메르 문서에 묘사된 이 사건들의 배경은 아누의 지구 방문 이후 시기다. 엘릴의 총지휘 아래 아누나키는 압주와 메소포타미아에서 자기네 거합의 틀을 잡았다. 거물들은 채굴되고 수송된 뒤 재련되고 정제되었다. 왕복 비행선이 분주한 시파르 우주공항에 와서 금을 가지고 IGG가 운영하는 궤도의 정거장으로 올라간 뒤 거기서 주기적으로 방문하는 우주선에 실어 고향 행성으로 보내는 것이었다. 지구와 니브르의 두 행성이 정해진 궤도를 도는 사이에 우주선이 오가고 두 행성 사이에서 교진하는 이 복잡한 우주운항 시스템은 니프로에 있는 엘릴의 비행통제센터에서 조종했다. 그곳에 쌓은 한 비단 위에 디레가라는 방이 있었다. 가장 비밀스러운 지정소이며 거기에 중요한 천체지도와 운명의 서판이라는 궤도 데이터 계기판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다. 주라 한신이 바로 이 신성한 방에 들어가 그 중요한 서판을 손에 넣었다. 지구에 있는 아누나키와 니비르 자체의 운명까지도 그의 손 안에 틀어지게 된 것이다. 슈메르 문서에 옛 바빌로니아판 및 아시리아판 조각들을 조합해 이야기의 상당 부분이 복구되었다. 그러나 손상된 부분이 여전히 주의 진짜 정체에 관한 비밀을 담고 있다. 그가 어떻게 디레가에 들어갈 수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도 마찬가지다. 1979년이 되어서야 할로아 모란이라는 두 학자가 예일 대학교의 바빌로니아 컬렉션에서 발견한 서판을 통해 이 옛날 이야기의 서두를 재구성할 수 있었다. 수메르어로 주는 지식이 있는 남자,
곧 어떤 학문의 전문가라는 의미다. 몇몇 사례들이 이 사악한 주인공을 안주, 곧 천상을 아는 자라고 한 것을 보면 지구와 니비루를 연결한 우주 프로그램과의 관련성이 엿보인다. 그리고 지금은 복구된 연대기의 서두에는 고아 인주가 어떻게 왕복 비행선과 궤도 정거장이 배속된 우주인 IGG에게 받아들여졌고 그들에게서 천상과 우주 여행의 비밀을 배웠는지가 서술되어 있다. 이른 모든 부서에서 모여든 IGG가 엘닐에게 문제를 제기하기로 결정하면서 시작된다. 그들의 불만은 그때까지 IGG가 휴식을 취할 장소가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IGG가 고된 우주생활과 무중력 상태에서 잠시 벗어나 긴장을 풀고 쉬면서 재충전할 수 있는 시설이 지구에 전혀 없었음을 의미한다. 그들은 자신들의 불만을 전하기 위해 주를 대변인으로 삼고 그를 니프루에 있는 엘리의 통제센터로 보냈다. 드루왕키에 있는 신들의 아버지 엘리는 그를 만나보고 그들이 말한 것에 대해 생각해봤다. 그 요청에 대해 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면서 그는 멋지게 생긴 줄을 면밀히 관찰했다. 우주인의 일원도 아니고 그들의 제복조차 입지 않은 이 심부름꾼은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의혹이 증폭될 즈음에 주의 본색을 알고 있는 네아가 입을 댔다. 주를 엘리의 본부에 잡아두고 있으면 IGG의 요청에 대한 결정을 미룰 수 있다는 것이었다. 에아는 그를 성소에 가장 내밀한 곳에 보내서 길을 막는 자로 삼으십시오 라고 말했다. 에아가 그에게 한 말에 신은 동의했다. 주는 성소에게서 일을 맡았다. 그 방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엘리는 그를 배치했다. 그리고 에아의 무빈 아래 드러나지 않은 알랄루의 자손이어서 적이라 할 수 있는 신이 이렇게 엘리를 가장 내밀하고 가장 민감한 방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기록에 따르면 주는 거기서 이런 일을 했다. 신들의 아버지이자 천성과 지상을 연결하는 신인 엘리를 일상적으로 관찰했다. 그가 관리하는 천상의 운명의 서판을 주는 일상적으로 관찰했다. 그리고 곧 하나의 음모가 모습을 드러냈다. 통치자 엘리를 제거할 생각을 그는 마음속에 품었다. 내가 천상의 운명의 서판을 차지할 것이다. 신들의 명령을 내가 통제할 것이다. 나는 내 왕권을 확립하고 천상의 명령을 주재할 것이다. 우주에서 일하는 IGG를 내가 지휘할 것이다. 마음속에 공격할 생각을 품고 있던 주는 어느 날 기회를 잡았다. 엘릴이 땀을 식히기 위해 수영하러 갔을 때였다. 그는 운명의 서판을 손에 쥐고 자신의 우주선에 오른 뒤 이렇게 하늘의 방, 산, 후르상모에 있는 안전한 곳으로 날아갔다. 이런 일이 일어나자마자 모든 것이 정지했다. 신들의 법칙이 통하지 않았다. 밝은 빛도 사그라졌다. 온통 침묵이었다. 우주에서는 IGG가 당혹해했다. 성소의 찬란함이 사라져버렸다. 처음에 아버지 엘릴은 할 말을 잃었다. 통신이 복구되자 지구에 있는 신들이 그 소식을 듣고 하나씩 모여들었다. 니비루에 있는 아누도 그 소식을 들었다. 주를 잡아낸 운명의 서판을 디르가에 다시 갖다 놔야 한다는 것은 분명했다. 그러나 그 일을 누가 할 것인가? 용맹하기로 이른 난 몇몇 젊은 신들과 접촉해봤다. 그러나 아무도 그 먼 산까지 주를 쫓아가려 하지 않았다. 주는 이제 엘릴만큼 힘이 세졌고 엘릴의 빛의 무기 역시 훔쳐왔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에게 맞서는 자는 두공 앞에 지는 꼴이 되고 그가 지는 빛의 무기 앞에 신들은 무력해질 것이다. 그때 엘릴의 적통 상속자 니누르타가 그 일을 떠맡겠다고 나섰다. 그의 어머니 슈드가 지적한 것처럼 주는 엘릴뿐만 아니라 니누르타에게서도 엘릴의 통치권을 앗아갔기 때문이다. 슈드는 그에게 산에 숨어있다가 역시 빛의 무기를 주를 공격하라고 일러주었다. 그러나 그렇게 하려면 먼저 장벽 뒤에서 주에게 다가갈 수 있어야 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수르는 니누르타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던 7개의 회오리 바람을 주어 먼지를 일으키게 했다. 전의를 가다듬은 니누르타는 하지산으로 갔다. 이 산은 쿠마르비의 이야기에도 나오는 산이다. 거기서 니누르타는 자기 수레에 7개의 무기를 걸고 회오리 바람으로 먼지를 일으키도록 했다. 그러고는 주에 맞서 무시무시한 전쟁, 격렬한 전투를 일으킬 준비를 했다. 주와 니누르타는 산허리에서 만났다. 주는 그걸 발견하고 화를 내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지닌 빛의 무기로 산을 대사처럼 밝혔다. 그는 화가 나서 광선을 쏘았다. 주는 모래폭풍 때문에 공격자가 누군지 알지 못한 채 니누르타에게 소리쳤다. 나는 모든 권능을 빼앗아왔다. 신들의 명령은 이제 내가 지휘한다. 너는 누구기에 내게 와서 싸움을 거느냐? 내가 누군지 밝혀라. 그러나 니누르타는 주를 향해 계속 공격해 들어가며 주를 잡고 운명의 서판을 되찾도록 아누가 직접 자신을 임명했다고 말했다. 그 소리를 듣고 주는 빛의 무기를 거두어 산의 전면이 어둠에 휩싸였다. 니누르타는 겁먹지 않고 어둠 속으로 들어갔다. 그는 자신의 수레 중앙에서 주에게 번개를 쏘았지만 번개는 주에게 다가갈 수 없었고 다시 돌아왔다. 주가 얻은 힘 때문에 어떤 번개를 쏘더라도 그의 몸에 맞지 않았다. 전투는 조용해졌고 충돌은 그쳤다. 무기들도 산속에서 멈췄다. 그 무기들로는 주를 제압할 수 없었다. 돌파구를 찾지 못한 니누르타는 동생인 이슈크르를 시켜 엘린의 의견을 구하기로 했다. 이슈크르야, 보고서를 가져가라. 엘린께 보내는 전원 보고다. 엘린은 이슈크르에게 돌아가서 니누르타에게 이런 말을 하라고 지시했다. 싸움에 힘들어하지 마라. 네 힘을 보여주어라. 보다 실질적으로는 그는 미사일인 텔루를 니누르타에게 보내 발사체를 쏘는 폭풍을 기계에 붙이도록 했다. 그는 니누르타가 회오리바람 우주선을 타고 주의 우주선에 댈 수 있는 한 가까이 접근해 날개끼리 맞닿을 정도가 되도록 하라고 말했다. 그런 다음 미사일을 주의 우주선 날개에 조준하라고 했다. 미사일을 발사해 번개처럼 날아가게 해야 한다. 불을 뿜는 빛의 무기가 날개를 삼키면
그의 날개가 나비처럼 흔들릴 것이고 그러면 줄을 쳐부술 수 있다. 마지막 전투 장면은 어떤 서판에도 나와있지 않다. 그러나 하나 이상의 우주선이 전투에 참가했음은 알 수 있다. 지금은 술탄테페라 불리는 유적지의 히타이트 문서 보관소 유적에서 발견된 복각본 파편에 따르면 니누르타는 원주를 휘저을 일곱 회오리 바람을 배치하고 수레를 나쁜 사람으로 무정한 뒤 자기 아버지가 말한 대로 주를 공격했다. 땅이 흔들리고 어두워졌으며 하늘도 시커멓게 변했다. 주의 날개가 무력해졌다. 주는 체포되어 니프로에 있는 엘릴 앞으로 다시 잡혀왔다. 운명의 서판은 본래 있던 곳에 다시 설치되었다. 통신권이 다시 에크로에 돌아왔고 신들의 법칙이 회복되었다. 체포된 주는 7명의 고위 아누나키로 구성된 군사법원의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유죄 판결을 받고 사형을 선고받았다. 그를 처부순 디누르타가 그의 목을 베었다. 이 재판 장면을 보여주는 묘사들이 여러 발견되었다. 거기서 주는 IGG 우주인들과 한패였기 때문에 새의 모습을 띠고 있다. 중국 메소포타미아에서 발견된 고대의 부조 하나는 주의 실제 처형을 그리고 있다. 이 그림은 관찰하는 자들에 속했던 주를 이마에 눈이 하나 더 있는 아마 수탁으로 표현하고 있다. 주를 물리친 것은 아누나키의 기억 속에 위대한 해방으로 길이 남아있었다. 아마도 배반과 표류부동 그리고 일반적으로 모든 악을 표정하는 주의 망령이 끊임없이 불행과 고통을 불러온다는 생각 때문에 주의 재판과 처형이 복잡한 의식이라는 형태로 이후의 인간들에게도 전해진 듯하다. 이 14축일에는 주를 표상하기 위해 황소가 선택되고 그의 악행을 속죄한다. 이 의식을 위한 긴 지침이 바벨로니아판과 아시리아판 두 가지로 발견되는데 모두 그보다 이른 시기에 수메르판에서 나왔음을 시사하고 있다. 여러가지 준비 끝에 청정 목초지에서 자란 커다랗고 힘센 황소 한 마리가 신전으로 보내져 특정한 달의 첫날에 깨끗이 씻긴다. 그러고는 황소의 왼쪽 귀에 갈대 대롱을 대고 이렇게 속삭인다. 황소야, 내가 바로 죄인 주다. 오른쪽 귀에 대고는 이렇게 속삭인다. 황소야, 너는 의식과 행사를 위해 선택되었다. 보름째 되는 날 황소는 일곱 재판관 신들의 형상과 태양계 12개 천체의 상징 앞에 나가게 된다. 거기서 주의 재판이 제한된다. 황소는 위대한 목자 엘릴 앞으로 끌려온다. 기소하는 사제가 마치 엘릴에게 제기하듯이 수사적인 기소학 목줄을 읽는다. 어떻게 보관 중인 보물을 저기에게 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를 깨끗한 곳에 와서 머물 수 있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가 당신의 구역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그러고 나서 연극은 에아와 다른 신들이 엘릴에게 진정하도록 간청하게 한다. 디누르타가 앞으로 나와서 자신의 아버지에게 이렇게 요구했기 때문이다. 제게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십시오. 제게 올바른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법정에 제출된 이 증거를 읽은 뒤 판결이 내려진다. 황소가 상세한 지침에 따라 도살되고 사제들은 황소에 대한 평결을 읽는다. 황소의 간은 재료용 솥에서 삶고 가죽과 살은 신전 안에서 불태운다. 그러나 황소의 약한 혀는 계속 빼물고 있어야 한다. 그 뒤 다른 신들의 역할을 맡고 있는 사제들은 디누르타를 찬송하는 찬가를 부르기 시작한다. 손을 씻으라. 손을 씻으라. 이제 엘릴의 자격으로 손을 씻으라. 그대는 지구의 엘릴이니 모든 신이 그대를 반긴다. 신들은 주와 싸우겠다는 지원자를 찾으면서 주를 물리친다면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한다. 높은 신들의 지표에서도 그대의 이름이 가장 커질 것이다. 다른 신들이나 그대의 형제들 가운데서도 필적할 자가 없으리라. 신들의 찬양을 받고 힘센 자라 일컬어지리. 니누르타가 이겼으니 약속은 지켜져야 했다. 그러나 거기에 훗날 신들 사이에 싸움이 벌어지게 되는 문제와 씨앗이 들어있었다. 디누르타는 분명히 엘릴의 적통 승객권자였지만 그것은 니비로에서 해당되는 얘기였지 지구에서는 아니었다. 이제 신전의 기념 의식을 통해 그것을 분명히 했다. 그는 지구에서 엘릴과 같이 되는 것이다. 수메르와 아카드의 신들에 관한 다른 문서들을 보면 그들의 위계질서 역시 수치를 통해 표현되었다. 아누에게는 수메르의 60진법 체계에서 가장 높은 숫자 60이 주어졌다. 그의 적통 승객권자 엘릴은 50이었고 맏아들이자 엘릴 유고시의 승객권자 에아는 40이었다. 이제 디누르타가 엘릴과 같이 되었다는 수수께끼 같은 얘기는 그에게 역시 50의 등급이 주어졌다는 얘기다.